예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간혹 가다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길게 볼 것도 없이 딱 5분만 봐도 삘이 오는 영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삘이란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예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활용점정과도 같았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있네요. 개봉 전까지만 해도 걸어다니는 나무와 말하는 라쿤은 절대 영화로 옮길 수 없다고 해외의 팬들조차 우려했으나 이젠 다들 아시다시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죠. 개인적으로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오프닝만 보고 어? 이 영화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지금 소개하려는 영화 스턴트맨을 볼 때도 그 삘이 왔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매우 높은 확률로 적중했듯이 이번에도 제가 받았던 삘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같은 감독이 직전에 연출했던 블리트레인과 비교해도 스턴트맨이 더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콜트 시버스라는 스턴트맨이 모종의 사유로 업계에서 은퇴했다가 에밀리 블런트의 캐릭터이자 한때 자신과 썸을 탔었던 조디 모레노 때문에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작은 오해 때문에 낚여서 돌아온 꼴이지만 콜트는 조디와 재회하자마자 영화의 제작자로부터 뜬금없이 주연 배우가 행방불명이니 얼른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발단으로 작용해 콜트는 졸지의 탐정처럼 행동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중간중간 조디도 엮이게 되면서 사건도 해결하고 사랑도 해결해야 하는 영화입니다. 뭐 이렇게만 들으면 딱히 대수롭지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것 같다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놀랍게도 스턴트맨은 꼭 신선한 소재가 아니어도 각본, 연출, 연기로 충분히 대수롭고 충분히 특별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유감없이 증명합니다. 스턴트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도 조명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스턴트맨들을 위한 찬사이자 헌사를 담은 액션, 코미디, 로맨스 영화인데 한편의 영화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하도록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방금 언급한 각본, 연출, 연기입니다. 저는 셋 중에서도 특히 연출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조닉과 데드풀2로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스턴트맨을 연출한 데이비 레이치 감독은 본인부터가 오랫동안 스턴트맨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녹아들어가서 조닉 같은 최강의 액션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던 사람이 많았었죠. 이후에도 액션 영화에 매진하다가 급기야 이번에는 스턴트맨과 영화가 소재인 영화를 연출했으니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턴트맨은 비단 액션 장르만이 아니라 여러 영화를 언급하면서 관객들의 추억을 소환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오마주까지 하면서 깊은 애정을 전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의 그런 의도를 보면서 더 큰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계기도 있는데 오래전에 네이버에 기고할 때 한 번은 스턴트맨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의 장면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알고 싶었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할리우드마저 관련 자료가 거의 없더군요. 심지어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스턴트맨 부문은 없고 일종의 스턴트 협회 차원에서 여는 작은 시상식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로 항상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도 스포트라이트는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인 스턴트맨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극히 사적인 감정만으로 칭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인공이 스턴트맨이고 감독이 스턴트맨 출신인 영화답게 액션이 끝내줍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촬영 액션이나 클라이맥스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과장은 안 보태고 진짜 극장에서 육성으로 감탄사를 토하는 동시에 제발 분노의 질주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가졌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분노의 질주는 갈수록 제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게 하잖아요. 반면에 스턴트맨의 액션은 참신하면서도 흥분을 일으키는 구성과 연출이 짜릿한 전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리뷰하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액션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던 홉스앤쇼를 연출한 것도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이란 게 참 희한하네요. 두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건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의 의도를 거의 100%에 가깝게 반영하면서도 주연 배우 두 명의 에피소드까지 잘 살린 각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턴트맨은 스턴트맨들의 처지와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예를 들어 아카데미 시상식은 스턴트맨을 취급도 안 해준다는 대사를 노골적이면서도 맛깔나게 쓴다다가 왜 항상 촌스러운 엄지척의 제스처를 하냐는 조디의 질문에 뒤늦게 답하는 콜트의 대사를 들으면 스턴트맨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존경의 감정이 함께 밀려옵니다. 게다가 스턴트맨은 영화 속 영화가 배경 중 하나고 틈만 나면 여러 실존 영화들의 제목과 액션까지 덤으로 다루면서 영화 속 영화 속 영화라는 이를테면 가히 메타시대에 걸맞은 각본을 썼다는 것도 독특합니다. 이 와중에 주연 배우 두 명의 로맨스를 놓치지 않는 것도 각본을 칭찬에 마땅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분명 사건의 발단에 두 사람의 관계가 있다는 건 맞지만
어느 순간 두 가지가 분리된 것처럼 보였다가도 자연스레 다시 합쳐지는 길다면 긴 과정에서 이질감이나 위화감 같은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로맨스 파트라 템포가 좀 처지는 감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으나 콜트와 조디가 티키타카로 나누는 대사의 센스와 편집이 좋아서 지루하거나 심심하진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역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라이언 고슬링과 에밀리 블런트의 연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라이언 고슬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드라이버에서 맡았던 캐릭터도 스턴트맨입니다. 두 영화에서 같은 직업을 맡았으면서도 한 가지 크게 다른 게 있는데 드라이버에서는 굉장히 냉혹한 킬러 같은 스턴트맨이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영화와 스턴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스턴트맨입니다. 항상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콜트를 연기하면서 중심을 잘 잡았고 에밀리 블런트도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자신의 일에는 누구보다 프로면서도 사랑에서는 순수해 보이는 조디를 과잉 없이 유머러스하게 연기한 데다가 잠깐 보여주는 액션도 너무 잘 소화해서 캡틴 마블을 연기할 배우로 딱이라는 팬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이언 고슬링과 바벤하임으로 괜히 묶였던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두 배우의 케미도 아주 좋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초반부에 의도치 않게 제외한 두 사람이 영화 속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것만 봐도 둘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단숨에 알 수 있죠. 스턴트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덕분에 마치 최근에 개봉한 우리나라의 범죄도시 4처럼 할리우드가 모처럼 작정하고 만든 순수 재미의 영화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원전이 된 1980년대의 동명 드라마가 있어서 오리지널 영화는 아니지만 모처럼 다이아드, 리스테르 웨폰, 스피드 같은 1990년대의 원초적인 액션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할 지경입니다. 아, 그리고 엔딩 크레딧은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예전에 성룡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 촬영 현장을 보여주니까 제작진과 출연진의 노고를 고스란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블이고 DC고 나발이고 간에 제발 이런 영화를 좀 지향해줄 수는 없는 건지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선민의식과 자아도취에 사로잡힌 채 교육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영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본적인 선은 지키되 순수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